그럼 지금부터 로맨 신상 지성 쿠션 렛츠 고! 당연히 얘가 뜬다 별로겠지. 막 이게 매트한 거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커버력 같은 경우는 요 정도네. 막 엄청난 극강 커버는 아니죠. 근데 좀 이상하다. 제가 저번 주에 또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그때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로맨에서 신상이 나왔다 해가지고 드르릉 바로 브리나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료 쿠션과 또 비교를 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로맨 배려된 매트 쿠션 사무 베이지 23. 그럼 지금부터 로맨 신상 지성 쿠션 렛츠 고! 일단 퍼프를 열어보면은 짜잔 요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로 퍼프하고 비교를 해드리자면 모양부터가 좀 차이가 있네요. 얘 같은 경우는 뾰족하네서 이렇게 되어있고요. 얘는 동글동글 이렇게 되어있어요. 뭐가 더 좋을까? 제가 또 사용해보는 입장으로서 저는 얘가 더 좋았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어있는 게 세밀한 거 뭔지 아세요? 그리고 두께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별 차이 없다 요런 느낌. 따가워서 알아. Follow me. 발레두제 발레두제 한번 콕 찍으면 요런 느낌 보이시죠 여러분. 젤 발리죠. 근데 제가 외출을 할 때 얘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는 얘를 절대 두껍게 바르면 안 돼요. 얇게 얇게 발라야 되는데 팔 걷어붙여 싹 발라볼게요. 두께감 있게 올라가진 않죠. 외곽 쪽도 두드리기. 이게 뭐 기름 종이로 눌러도 하나도 기름이 안 나온다 이렇게 또 마케팅을 지금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도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깔끔하게 발리죠. 저는 좀 놀랬던 게 사실 재료 쿠션도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쿠션이어서 당연히 얘가 좀 더 별로겠지. 막 이게 매트한 거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랬는데 안 해더라고요. 오히려 얘가 좀 더 얇게 바르기 쉬운 제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재료 쿠션 같은 경우는 뭔가 촉촉하게 발리면서 커버력 있게 발리면서 이게 시간이 있어서 세메스 이런 느낌이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송보송하게 잡아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양도 를 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뭔가 촉촉한 거는 계속해서 올려주고 싶은 그런 맛 뭔지 아시죠? 맛 좀 보실래요? 그런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막 많은 양이 촉촉하게 삭삭삭 올라가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이제 뭔가 자기 암시를 하게 되는 두껍게 올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느낌의 쿠션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올릴 때 훨씬 더 좋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커버력 같은 경우는 이 정도네. 막 엄청난 극강 커버는 아니죠. 근데 좀 이상하다. 제가 저번 주에 또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그때는 이게 막 촉촉하다라는 느낌은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땀나고 더워서 그런지 뭔가 매트하다라는 느낌이 크게 드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느낌이 전혀 유분기 없고 보송하게 올라가는 건 맞아. 그리고 뱉어내는 것도 완전 달라요 여러분. 뭔가 뱉어내는 게 재료 쿠션에는 100으룹스하면 100을 뱉어내는 느낌이라면 얘는 100으룹스하면 한 40 정도 뱉어내는 느낌?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약간 보송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 못하게 되면은 훨씬 더 뭉칠 위험이 있는 쿠션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픽시되는 속도가 막 엄청나게 빠르진 않아서 그 정도까지 어렵진 않다. 커버가 올라가는 것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커버 싹싹 이런 느낌이 아니라 커버가 통통통통통통 하나로 완성?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제가 아쉬웠던 거는 뭔가 붉은기를 확실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좋았던 게 코를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따가워서 따가워서 야 좀 더 다가와 들어오라구. 요 정도 해서 발라볼게요. 얘 약간 밀어서 이렇게 사용해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이렇게 얘가 코 부분이 진짜 잘 발려서 그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커버를 해주는데 진짜 얇게 하기 깔끔하긴 하다. 이렇게 근데 극강 커버력을 원한다면 재료 쿠션을 쓰셔야지. 이거 극강 커버력 절대 아니야. 그리고 제가 영상을 본 것 중에는 마스크에 안 묻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부득이하게 약속이 생겨가지고 마스크 끼고 생활을 했었거든요. 밖에서 화장을 한 상태로 이거 바르고 나갔는데 많이 묻어나오던데? 뭔가 이게 찍힌다 느낌은 아니었지만 묻어남은 확실히 있었어. 그래서 아 이게 완벽하게 철통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코 부분도 자연스럽게 커버가 됩니다. 나쁘지 않지. 난 오히려 이런 커버를 더 좋아해. 뭔가 완벽하게 극강 커버도 물론 좋지만 그럴 때는 양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은 무너질 때도 그렇고 묻어남도 그렇고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을 조금씩만 올리게 되면은 내가 커버하고 싶은 부분들은 컨실러로 커버를 하면 되니까 오히려 쿠션만으로 모든 잡티들 그리고 이런 모든 톤을 다 잡으려고 하면은 더 어려운 것 같아. 특히나 요즘같이 지속력이 중요한 때에는 어려워. 근데 진짜 기름 종이 찍어 바르는 것처럼 제 얼굴에 있는 유분기 싹 사라지는 거 보이죠? 보통 이러면은 피부에 유분기를 다 잡아가는 느낌이니까 텁텁해진다거나 뭔가 메말라 보인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완전히 취향 확실하게 갈릴 것 같은 느낌. 아 마스크만 안 썼으면 이거 진짜 좋은 쿠션인데. 마스크 때문에 요즘에 좋은 쿠션들이 다 맥을 못 추고 있어 진짜. 그리고 여기 모공들도 한번 이렇게 밀어서 사용해 줄게요.
뭔가 피부를 선분홍빛으로 바꿔줬다, 그쵸? 제가 얼굴에 붉은기가 있었는데 딱 예뻐 보일 수 있는 붉은기 정도로만 정리를 해줬어. 커버력은 어느 정도인지 딱 알겠죠?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근데 붉은 잡티들이 진짜 하나도 안 가려지긴 했다. 이런 것들은 컨실러 꼭 사용해서 가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무난한 테스트.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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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핸드폰 before. 따르릉 따르릉. 네가 니 오바야 니 오바야. 요 정도 묻어나왔어요. 살짝의 묻어남 있긴 하죠 여러분. 근데 거의 없고요. 기름이 없어. 유분기가 없는 거는 맙소사 인정. 대박이다.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살짝 찍힘이 있긴 하네요. 근데 요런 것들은 끝에 모서리 찍힌 거라서 한번 여기 눌러줘 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묻어남이 많은 건 아니죠 여러분. 적당하게 딱 모서리만 찍히는 정도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메이크업을 한 지 한 2, 30분이 지났거든요. 3, 40분? 근데도 불구하고 광이 일절 돌지 않는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특히 지성분들, 여름철에 나는 땀이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수분을 굉장히 조절을 잘해주는 쿠션이라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겉에가 보송보송하면 안에가 촉촉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얘는 그렇지 않고 속이 막 엄청나게 수분이 꽉 차올랐어 그리고 잠가졌어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하게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수분감은 있고요. 그리고 겉에 보송하게 되긴 하는데 이게 전혀 퍼석퍼석하거나 파우더 처리를 한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진 않아요. 너무 좋아. 네 여러분, 지금 쿠션을 사용한 지 8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제가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거 느껴지시나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촬영을 했는데 몸살 관계 때문에 그날 지속력을 못 찍고 바로 집으로 갔어요. 작업실에서. 그래갖고 오늘 또 좋은 상태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감기가 다 낫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많이 부어있기도 하고 상태도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댓글에 계속해서 이거 롬앤 쿠션을 리뷰를 요청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지체할 수가 없어서 이런 꼬라지로 찍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교차로 follow me. 일단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무너짐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리뷰할 당시에 집에 가서 10시간 정도 바로 뻗어 잤거든요. 화장도 못 지웠어. 그러니까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몸살 감기가 심해가지고 딱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거울을 보니까 모공끼임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잠을 많이 자다 보면 유분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유분을 좀 잘 뱉어내는 피부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모공 끼임이 없게 잘 조심해서 발라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모공을 다 메꿀 거야 하면서 발라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뱉어낼 때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모공 끼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모공 끼임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발랐던 그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됐고 사실 이 쿠션의 가장 큰 단... 죄송해요. 사실 이 쿠션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느꼈을 때 이 화이트한 느낌인 것 같아요. 다크닝이 있는 쿠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랐던 그 화사한 느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쿠션이라서 시간이 지체가 됐을 때 계속해서 화사함을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쿠션보다 확실히 유분기를 많이 뱉어내지 않아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명을 앞에서 이렇게 쐬고 있는데도 빛이 반사된다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무너짐도 크지가 않아요. 대신에 유분기가 올라오는 이런 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씩의 지워짐은 있기는 하고요. 코 아래라든지 이렇게 유분기가 올라오는 부분들을 조심을 해줘야 된다. 그치만 유분기가 많이 안 올라오는 이런 볼 쪽 있죠. 이런 부분들은 무너짐이 크게 없어요. 그치만 지성분들, 난 유분을 정말 뿜뿜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위들 좀 두껍게 발랐을 때는 무너짐이 안 예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로 쿠션과는 다르게 팔자주름 끼임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없었고요. 이런 잔주름 끼임 같은 경우도 거의 없어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여름 쿠션으로는 제 생각엔 제로 쿠션보다는 얘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깔끔하게 발리는 쿠션인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느낌으로. 초학대하면 이런 느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 쿠션의 장단점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제로 쿠션 같은 경우는 커버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모공 커버를 굉장히 잘해주고 촉촉한 발림성, 처음에 바르기가 굉장히 편한 쿠션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 신상 쿠션 같은 경우는 유분기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은 쿠션이라서 지성분들이 오랫동안 지속력 있게 쓰기에 굉장히 좋고요. 커버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 그리고 화사하게 유지되는
때는 다크린 테스트에서 가장 큰 점수를 줬다라는 차이가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아쉬웠던 점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커버력이 상당히 좋고 발림성이 촉촉하게 올라가는데 마무리감이 스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잔주름 게임이라든지 팔자주름 게임이 조금은 있어요. 처음에 촉촉하게 올라가니까 또 커버를 잘해서 발랐어. 근데 생각보다 두껍게 올라가거나 뭔가 촉촉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세이메트하게 싹 변하는 과정에서 여기 잔주름 게임들이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은 아쉽게 다가왔었고, 신상 쿠션 같은 경우는 유분기가 거의 없는 쿠션이다 보니까 피부에 딱 발랐을 때 바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뭉쳐있다거나 뭔가 균일하게 발려있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거울을 가까이 대고 발라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고, 유분을 많이 내뿜지 않은 건성이라면 뭔가 시간이 지났을 때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쿠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양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모공 끼임도 조금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커버력이 없는 만큼, 커버력이 좋지 않은 만큼 조금 적은 양을 사용해서 피부에 올려줬을 때 더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쿠션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 분들이라면 제로 쿠션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손으로 좀 어느 정도 힘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 하는 분들이라면 신상 쿠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롬앤 신상 쿠션 리뷰를 함께 해봤는데요, 또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흥이왕과 함께 으스인가 하니까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And I wish that I could cause time moves on and now you're gone. Oh, if only I could be